부산에서 한 50대 남성이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.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한 데 앙심을 품고 방화를 시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K는 이민재 기자입니다. 휘발유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든 남성이 파출소로 걸어 들어옵니다. 파출소에 들어온 남성은 곧바로 출입문을 잠그고 아무도 못 나가도록 막으려 합니다. 문을 잠그는 사이 경찰들이 달려나와 남성의 양팔을 붙잡고 밖으로 나갑니다. 부산 영도구의 한 파출소에서 불을 지르려던 이 50대 남성은 그대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범칙금 처분을 받은 50대 A씨는 이곳 파출소에서 30분 정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. 이후 A씨는 인화성 물질이 든 페트병을 들고 이곳을 다시 찾아왔습니다. A씨는 라이터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. A씨가 찾아왔을 당시 파출소에는 경찰관 7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.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. 라이터 두 개를 소지하고 인화성 물질 든 생수병 하나 들고 들어왔고 뭐 범칙금 통지한 놈 나와라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한 걸로. 이에 앞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.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KNN 이민재입니다.